그러니까 관리는 못 해줄 망정 말이야. 제가요? 네. 예. 자. 내 동생 거슬머리 언니 매직해야겠다. 어떻게 숨만 좀 쳐드릴까? 나 갈래. 왜? 가발이었어. 가발. 나 상상도 못했어. 아 모발 모발. 어 근데 뭐야? 아? 너 이거 뭐야?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장갑이랑 목도리야. 우와. 넌 이런 것도 없지. 삼촌 나도 장갑. 아유 너 장갑 벌써 그 좋은 거 다 사다 놨어. 어 진짜? 근데 그 너가 아빠가 아침에 잠깐 신고 나갔어. 발가락 양말? 어 그거 끼고 다녀. 응? 어? 근데 그건 내가 끼긴 여기가 너무 짧지 않을까? 아유 그 자꾸 끼다 보면 늘어나. 응? 어? 그거 프리 사이즈라고. 아 어, 그게. 그리고 그거는 쫙 당기면 팔토시까지 돼. 아이 그러면 나 목도리는? 목도리도 저 목욕탕에 저 샤워기에 걸어놨잖아. 이태리 타올? 어 그거 메고 다녀. 어? 그거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거라고. 근데 그거 메고 다니긴 여기가 너무 추울 것 같은데. 아이 그럼 이거 탁 자꾸만 탁 이제 비벼봐. 그럼 바로 후끈후끈해진다고. 둘째 난 이태리 명품 쓴다. 이씨 이것 봐라 우리 엄마는 돼지 모자도 사줬다. 삼촌 나도 이런 돼지 모자. 아유 너 돼지 모자 좋은 거 벌써 사다 놨어. 어, 진짜? 근데 저 앞집 아저씨가 잠깐 빌려갔어. 왜? 고사 지낸데. 돼지 머리? 어 그거 쓰고 다녀. 근데 그건 너무 징그럽지 않을까? 아이고 자꾸 쓰다 보면 정들어. 아 그게. 야 그리고 저걸 얼마나 유치하니. 응? 누가 봐도 가짜라고. 응? 근데 저거는 막 100% 리얼이요. 그거 다 쓰면 사람들이 콧구멍에 돈도 꽂아줘. 아 이거까지. 그래 어? 네가 길거리에서 돼지머리 탁 쓰고 발가락 양말 탁 끼고 타올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봐. 어? 그러면 사람들이 쟨 뭘까? 이태리에서 온 저팔계? 내가 엄마 나도 저팔계! 봐라 네 친구도 부러워하는가? 응. 이런 삼촌이 어딨냐? 아리샤 그럼 나 이제 삼촌 말 잘 들을 테니까 에. 우리 멋있는 배트맨 인형 사러 가자. 야 배트맨이 뭐가 멋있냐? 응? 그 나이 먹고 그 검은 쫄쫄이나 입고 다니고 말이야. 응? 지가 뭐 해녀여 뭐요? 아니 그래도 배트맨은 차도 멋있잖아. 야 차가 뭐가 멋있어? 그거 다 불법 튜닝이요 그거. 응? 그거 다 딱지 끊어야 된다고. 그게? 그리고 걔 차에 그 번호판도 안 달고 다니는 거 봐. 세금 안 내려고. 어? 그게 다 대포차요. 그게? 아니 그래도 배트맨은 조커 같은 나쁜 악당들도 혼내준단 말이야. 야 조커가 왜 나쁘니? 어? 응? 그렇게 웃는 앤데. 어? 어? 걔가 알고 보면 미소천사요. 그래 그렇게 해맑은 애를 뒤지게 때리고 말이야. 어 애가 그 웃다가 맞으면 얼마나 상처받겠니. 아 배트맨 못됐어. 못됐어? 어 그리고 그 네 친구도 그렇게 때리더라고. 내 친구? 그래 거기에 나오는 그 펭귄맨이 네 친구 뽀로로 아니여. 뭐? 펭귄맨이 뽀로로였어? 몰랐어? 원은 뽀로로가 투잡될 줄 몰랐는데. 투잡 왜 뜨겄냐. 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뛰는 거 아니여. 그런 애들 때리고 말이야. 와, 나 그 박쥐 아저씨 안 되겠네. 안 돼. 내 인생 6년 만에 욕 한번 할까? 에이 그건 아니여. 아무도 욕이여. 아, 나 진짜 뚜껑 열려. 에이 참. 나 이렇게 자꾸만 뚜시뚜시 해. 안 돼. 그래도 뽀로로는 투자 뛰다 쳐 맞아야 돼. 왜? 너 때문에. 나? 너의 그 욕심 때문에. 들었지? 또 지어라 예! 돈 벌었어 돈 벌었어 돈 벌었어. 너 대체 뭐야? 저 이태리 저팔계입니다. 반갑습니다. 11시 내 고향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 부산, 천안 그리고 우차사 게시판을 통해서 고향 홍보를 부탁하셨죠. 광문규, 최민숙 씨의 고향 순창 이렇게
새 도배기들과 고향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순창 자랑입니다. 에이.